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주말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에 서주시고요. 지난 시즌 거칠면서도 출중한 수사력과 동시에 진짜 정체를 의심케 하는 미스터리로 범인은 물론 시청자의 마음까지 잡아버린 도광우 역의 배우 이진욱 씨입니다. 네, 우리의 도 팀장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악한 본능이 깨어났다고 하죠. 도 팀장님의 변화를 이진욱 씨가 어떻게 그려낼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도 짧게 봤습니다만 너무나 궁금합니다. 왼쪽으로 몸을 살짝 틀어서 네,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아, 네. 수염을 조금 기른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아, 저 수염 속에 파묻혀서 길을 잃고 싶네요. 네. 어, 너무나 멋지십니다. 오른쪽 끝까지 한번 돌아가 주시고요. 네. 정면 바라보시면서 살짝 손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 멋지십니다. 야, 너무나 멋지십니다. 이진욱 씨. 보이스3에서 도광호의 미스터리가 어떻게 풀릴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욱 씨였습니다. 네, 잠시 무대 밖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네, 순백의 원피스로 오늘 예쁜 모습을 뽐뿌하고 계시네요. 왼쪽부터 역시 바라봐 주시고요. 손은호 씨는 골든타임팀, 콜팀, 지령팀장 박은수로의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네, 시즌1과 시즌2에 이어 더 노련해진 실력으로 극중 이하나 씨와 골든타임 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예정이라고 하죠. 네, 오른쪽으로 몸을 살짝 틀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보이스3 한층 날카로워진 박은수를 표현하기 위해 긴 머리를 또 싹둑 자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번 시즌 골든타임 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배우 단발머리 역사를 새로 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네, 정면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정면 아래쪽. 네, 손 인사해 주시고요. 오늘 너무 상큼하신데 손 한테 한번 어떨까요? 네, 아, 귀여우십니다. 네. 자,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소나트로. 네, 오늘 정말 많은 취재진 여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른쪽 역시 소나트로 인사해 주시고요. 네, 자, 박은수 역할에 손아트 씨 고맙습니다. 네, 잠시 무대 뒤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에는 김우석 씨를 무대 네, 중앙으로 위치해 주시고요. 네, 지난 시즌 골든타임 팀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합류했던 진서율 역의 김우석 씨입니다. 네, 손가락 절단 사건의 경우도 보이스3에서 닥터 파브리의 진짜 배우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복귀했다고 하죠. 왼쪽으로 몸을 살짝 틀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사고 이후 범인을 쫓겠다는 집요함부터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까지 네, 오른쪽도 한번 몸을 틀어서 인사해 주시고요. 지난 시즌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정면 바라보시고 손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쪽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아, 귀엽게. 네. 아, 정말 우월한 유전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우석 씨. 무대 뒤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즈니까. 네, 반갑습니다. 역시 왼쪽부터 몸을 틀어 바라봐 주시고요. 이하나 씨는 생명을 구하는 보이스 프로파일러 강권주를 연기합니다. 네, 강권주 센터장님이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폭발사고 후유증으로 청력에 이상이 생겼지만 들을 수 있는 한 반드시 구한다는 의지는 더욱 강렬해졌다고 하죠.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더욱 따뜻하고 강인한 면모와 성숙한 리더십까지 보이스3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실까요? 자, 1과 2에 이어 이번 3에서는 더욱더 막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면 또 한번 바라보시고 아래쪽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손인사로 살짝 가볍게 인사해 주시고요. 네, 우리들의 영원한 강권주죠. 오늘도 멋짐과 예쁨을 동시에 소화해내고 계십니다. 이하나만이 할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하나 씨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